오늘은 루브르에 가보려고요. 비도 오고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살찐 거 봐. 줄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이 줄이 맞겠지? 락커룸도 있네요. 이제 티켓도 샀고 올라가려고요. 모나리자부터 보러 가야겠다. 어딘지 모르지만. 박물관 자체가 너무 예쁘다. 안장다리 소녀. 지금 2시간 반 넘게 걸었는데 절반도 못 봤어. 여긴 하루 만에 절대 다 못 보는 곳이다, 진짜. 이 오디오북은 진짜 추천해요. 오디오북 있으니까 미술 아무것도 몰라도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꼭 물 같은 거 챙기세요. 나 같은 길치한테. 나는 오늘 비 와서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는 비가 와서 마레지구 쪽 으로 가서 놀려고요. 그 뭐 야외 예쁜 거 보는 게 별로 예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확실히 관광지보다 이런 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한적하고 그러네. 여기다. 매장 분위기. 엄청 잘 찾은 것 같아. 찜밖에 없고. 제가 맛집 발굴했으면 알려드릴게요. 뭐 시킬지 너무 고민인데 추천받은 메뉴로 시켰습니다. 애플 샤페인이라는 게 있다길래 그것도 시켜봤어요. 낮이지만 어제 산 옷 입었거든요? 이 색깔 보고 이건 딱 내 거다 싶었어. 예쁘죠? 배고프다. 이게 관광지 쪽은 확실히 맛집이 없어. 그러니까 리뷰는 많은데 그렇게 좋은 리뷰가 없고, 오히려 좀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면 훨씬 더 좋은 리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밥 맛있는 걸 먹자 해서 30분 걸려서 먹거든요. 처음 먹어봐. 이거 그 맛이다. 제가 평소에 먹는 애사비 맛. 맛있겠다. 이거 햄 에그 들어간 게 트레디셔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이 부분이 바삭바삭해요. 여기가 소리 들리나?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한 판 더 먹을 수도 있겠다. 노른자. 제가 파리에만 2주 있으면 좀 할 게 없고 심심할까봐 니스 일주일 갔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데, 다음에는 파리만 한 진짜 2주 있어도 되겠어.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까워. 햄? 향해가 치즈? 이게 무슨 갈레트 크레페지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단맛이 하나도 안 나고 짭조름해요. 완전 강추. 크레프리 지지라는 곳입니다. 저는 근처에 엄청 좀 유명한 것 같은 빵집이 있길래 가보겠습니다. 유토피. 미쳤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 참깨 맛이 나. 초코 먹어볼 걸. 안에 크림 완전 꽉 차 있어. 완벽한 디저트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왔어. 맛있어. 좋다. 근데 여기 테라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외투도 벗고 있어. 뭐지? 나만 추운 건가? 파리지행이 되는 길은 굉장히 추운 길이군요. 저는 이대로 집에 가기가 좀 아쉬워서 근처에 팔라펠 맛집이 있대요. 하나 먹어보려고요. 근데 여기 샥슈카를 팔아. 나 샥슈카 엄청 좋아하는데. 맛있겠는데?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흰색 소스가 뭔지 궁금하다. 안에 초록색이야. 우와. 이거 홈메이드 스파이시 소스래요. 이게 약간 그건가? 채식 하는 사람들이 먹는 미트볼? 팔라펠 무슨 맛이냐면 목 막히는 미트볼 맛. 완전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안에 다 파먹었어. 여기서 한 번도 라면이나 김치가 땡겼던 적이 없는데 이거 먹고 처음으로 라면이 먹고 싶어. 저긴 별로예요. 아, 내가 팔라펠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걸까? 난 저기가 왜 리뷰가 저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빼고 싶 콜라인데 와, 이거 간 나왔으면 진짜 맛있었겠는데? 이 안에 초코가 있잖아요. 맹고 초콜라가. 날이 너무 추워서 이게 얼어서 지금 오독오독거려. 블랑제리 유토피? 강추. 멈춰야 돼. 두 번째는 이거 두 개를 한번 사봤어요. 기본부터 먹어볼게요. 이건 그냥 빈츠 맛일 것 같아. 퀄리티 봐. 빈츠인데 상위 호환 맛. 맛있다. 초콜릿.
초콜릿 두께가 되게 두꺼워. 합격. 빵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와,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이거? 이 밑에가 과자가 아니에요. 약간 폭신해. 이거 어디서 먹었지? 역시 난 상큼한 건 별로야. 이게 맛있다. 이거 사셈. 얘는 비행기에 가져가겠어. 저 오렌지는 집으로 가져가겠어. 9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9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간식 먹으면서 다이어리 작성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미팅 끝나고 공항으로 가려고요. 그 어제 비 왔던 게 눈이 됐었나봐요, 추워서. 그래가지고 구글맵 쳐보는데 기상 악화 때문에 대폭 지연됐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 지하철은 오는 것 같은데 기차가 모르겠네. 드디어 공항에 왔어. 나 진짜 거의 무슨 햄버거처럼 낑겨왔어. 와, 공항 엄청 좋다. 비행기가 지연된 것 같아서 티라는 걸 시켜봤어요.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비주얼이었어. 맛있다. 이게 브리치즈고 이 안에가 시큼시큼한 뭐랑 있는데 내가 빵을 좋아하니까 여긴 진짜 천국이야. 비행기 지연되니까 오히려 좋다. 아주 여유로운데? 또 먹고 안녕하세요. 니스에 저 일주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고 지금 한 4시 반 정도 돼서 나가서 저녁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트램을 타는 건가 봐요. 니스에서는 날이 엄청 좋았는데 파리 오자마자 먹구름 잔뜩 껴있고 엄청 추워. 꿈 같다, 니스에서 있었던 거. 저는 밥 먹으러 가려고요. 지금 몽마르트 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가 원래 예약을 막 미리 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냥 가보려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분위기 엄청 좋아. 와, 원래 예약을 엄청 빡세게 해야 되는 곳인데 한 명이라고 그냥 들여보내줬어요. 그냥 냄새부터 트러플이 미쳤어. 이 꼬불꼬불한 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진짜 흡입할 수 있다. 슬라이스 돼 있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이 굉장히 적어. 꼭 박혀있는 게 미쳤어. 나 이 면 사고 싶어. 트러플 향이 진짜 강해. 여기 와인도 맛있어. 여기 그 면 삶기 정도가 알단테거든요?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그래서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 난 원래 꾸들꾸들한 거 좋아해서 엄청 맛있다. 한 줄 한 줄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워. 트러플 잔뜩 묻혀서. 하나도 안 느끼해. 물리지도 않아. 소스가 진짜 맛있다. 너무 빨리 다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었다. 나 음식은 파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니스에서 이 정도 감동? 아, 어쨌든 저기 맛있습니다. 저는 몽마르트 쪽에 그 빈티지 사진 찍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찍고 집으로 가려고요. 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일단 마트부터 불러서 티라미수 먹고 싶은데 딴 데 갈까? 한 3분 거리에 있는 다른 마트를 가보겠습니다. 거기도 없으면 완전 낭패야. 여긴 있어라 제발. 몽마르트 쪽 계단 싫어. 계단 미쳤네. 아니 닫았나봐. 10시까지라며. 지금 9시인데? 안 켜져. 아이씨. 너무 슬퍼. 그래, 나만 찍고 싶은 게 아니었어. 다들 왔는데 저거 왜 닫아있는 거야? 몽마르트 쪽 저 저녁에 처음 와보거든요, 밤에? 나중엔 이쪽에 와서 놀아도 될 것 같아. 괜찮네. 어제 못 찍은 사진 다시 찍으러 가보려고요. 나 그거 포기를 못 하겠어. 바게트 상 받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도 맛있어 보이네. 잠깐만. 아, 그 맛있는 냄새나? 배고파. 아, 여기다. 미쳤는데? 저는 이거 추천받아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 딴 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떡해? 초코 에클레? 안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쩌지? 아이씨 진짜 이거 어떡해. 뭐 어쩌겠어. 밥 먹으려면 올라가야지. 저 계단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빵 하나 먹으려다가 다리 알배기게 생겼네. 보이세요? 바게트? 멋있긴 하네. 뷰를 바라보면서 먹겠어요. 에클레어부터 먹어야지. 뒤에 전망 뚫고 내 앞에는 군인 지나가고 있어.
맛이 있는데 여기보다 딴 데가 더 맛있어. 블랑드리 유토피 파리에서 먹었던 거. 거기가 더 맛있어요. 여기가 꼴찌야. 내가 바게트가 맛있다고 하니까 바게트를 한번 먹어볼게. 비닐이 벗겨졌어. 그냥 계단에 앉았고요. 계단이 젖어 있어서 안 앉을라 했는데 안 앉을 수가 없어. 너무 만신창이야. 그래서 난 얘를 좀 먹어야겠어. 바로 바질 페스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잠깐만. 내가 한번 먹어볼게. 왜냐면 추천받았으니까. 바게트 맛집이네 여기. 와 대박. 안에 바질 페스토랑 토마토 치즈 맛있어. 와, 사람들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 너무 부끄러워. 원래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거야. 여기는 디저트보다 이런 식사빵이 맛있나 보다. 여름에는 여기 물도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도 예뻐. 근데 저 이거 어제 그 새로 산 선글라스인데 어때요? 약간 파리 같기도 하고. 사람 마음에 들어. 겨울에 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없네. 어제 못 찍은 그 사진 찍으러 다시 왔습니다. 나 진짜 저거 찍으러 여기 온 거다. 오늘도 안 되면 진짜 화낼 거야. 알았어? 된다, 된다. 찍었어. 저는 사진 찍고 엄청 맛있게 먹었던 쇼콜라쇼랑 몽블랑 집이 있거든요? 아마 유명해서 다들 알 텐데 거기를 또 가보려고 합니다. 라파에트 백화점 또 왔어요.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아, 빨리 가서 당 충전할래. 내가 니스 백화점에서 선구리를 산 건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 파리 라파에트 백화점은 사람 엄청 많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진짜. 이게 몽블랑인데 여기가 쫀득쫀득해. 진짜 맛있어. 이 위에 맛이
진짜 진해요. 이 쇼콜라쇼도 딱 진하고 더 묵직해.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이 쇼콜라쇼를 그 코코 샤넬 씨가 즐겨 마셨다고 하네요. 천국이다, 천국. 이 안에 크림도 너무 맛있어. 크림이 명언이 있어. 잘 안 보이겠지만 너무 맛있다. 저는 이 근처가 딜리브리 가든이라서 여기 보고 에펠탑으로 넘어가려고요. 겨울이라서 예쁘지는 않아. 콩콩을 찍어보자. 바다의 분수래요. 예쁘다. 마르스 광장 쪽으로 왔어요. 저는 이제 몽주약국을 가서 좀 털어오고 다시 마레지구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요. 안녕 에펠, 또 올게. 깜깜해졌다. 뭐 하나 고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 또 거의 한 2시간? 1시간 봤어. 종업원이 나중에 날 포기했어. 와. 저는 파리 MG 체험 한번 하러 갑니다. 파리에서 좀 핫한 술집이 있다길래 한번 가보려고. 파리 MG들은 어떻게 노는가? 야야야. 멋있다. 근데 술 엄청 이거 엄청 센 거 같아. 너무 달진 않은 걸 추천해 달라고 했거든요. 아주 내 취향이야. 원래는 웨이팅도 있나 봐요. 근데 오늘은 웨이팅도 없었고 마실 때는 엄청 주스 같은데 먹고 내려놓고 숨 쉬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코올 냄새 엄청 나.
좀 천천히 마셔야겠다. 재밌었다. 파리 MG 체험 두 번째로 갑니다. 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 여긴데? From Germany. Yeah. 이거 올리브오일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여기도 되게 핫한 곳이래요. 맛있다. 약간 진짜 올리브 맛이다. 이거 술만 마시면 단게 땡기는 나한테 최고의 술집인데? 너무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저 내일 아침 9시에 미팅 있거든요? 알람 맞춰놔야겠다. 제가 3차도 정해놨거든요? 오늘 MG투어 약간 즐거웠다. 올리브 오일 아이스크림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 전 이제 마지막 3차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뭐지? 아, MG체험 강제 종료됐어. 코드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코드가 매주 바뀌어서 페이스북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페이스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가보려고요. 분위기 되게 괜찮은데? 뜬금없이 어니언 스프를 시켰어. 맛있어 맛있어. 와인도 좀 마셨는데 여기까지 채워줄 수 있어. 집 들어가기가 싫은데 아까 거기보다는 사람이 없어. 아, 그래도 마지막 날 밤이니까 1위 맛집을 뽑아볼게. 술집은 아까 갔던 그 슈퍼마켓 컨셉. 아이스크림이랑 와인을 같이 먹고 싶다 하면 아까 2차로 갔던 거기. 뉴스 갔다 와가지고 지금 팔이 기억이 삭제됐는데 어디 갔었지? 나 단 걸 좋아한다 하면 안젤리나. 갈레트 먹어보고 싶다 하면 마르지구에 있는 그 크레페리 치지. 빵집은 블랑제리 유토피 추천합니다. 마르지구에 있어요. 다이어리에 써놓은 5점 만점에 5점인 집들이 몇 개 있거든? 거기를 자막으로 써놓을 테니 거기는 꼭 한번 가보세요. 난 좀 더 즐기다가 집에 들어갈게. 저는 방금 무사히 미팅을 끝냈고 집 앞에 마트로 과자 같은 거 집에 가져갈 만한 거 좀 잔뜩 사오려고요.
궁금했던 거. 이거 맛있어. 짐 맡겨두고 밥 먹으러 갑니다. 아까 캐리어 안 다쳐가지고 생쇼했네. 아. 마지막 만찬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줘야 돼. 여기다.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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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try that one. For here. Merci beaucoup. Merci. Subway처럼 재료를 말할 수 있고 테이스팅도 해준다.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빵은 토스트 해달라고 했고 야채는 다 넣었고 꼼떼 치즈랑 프로슈토. 맛있다. 내가 알던 샌드위치 맛이 아니야. 치즈가 진짜 맛있어. 빵 자체도 맛있어. 벌써 다 먹었는데. 오늘은 줄 서 있네. And one네, 얼음거리던 와인잔 다시 가서 샀다. 저는 이제 찐 마지막 밥 먹고 호스텔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배터리가 또 없어가지고 밥 먹는 걸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와인이랑 올리브 나왔어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그거 먹고 얼른 공항으로 가야 돼. 생각보다 웨이팅을 좀 오래 했어. 근데 이 올리브가 진짜 맛있다. 올리브가 진짜 최고의 와인 안주 같아. 비주얼 미쳤어. 미쳤다. 우와. 너무 맛있는데? 소스 같은 게 진짜 맛있다. 진짜 사람 많을 만하다. 감자도 같이 줬거든요. 감자가 문제가 아니야. 고기가 너무 맛있어. 머스타드 찍은 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다니. 진짜 맛있다. 마지막 만찬으로 완전 최고인데? 고기도 약간 미디엄 레어? 미디엄? 이거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내가 다 오리, 돼지 중에 오리를 제일 안 좋아하는데 근데도 맛있다.
프랑스에는 맛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 여기 완전 강추. 내가 오리고기를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 하면 무조건 여기로 오세요. 아니 빵도 엄청 좋고 대박. 다 먹었어. 여기는 여기 바게트 주는 거 다 맛있어. 비행기 타기 전에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왜냐면 먹고 못 움직이잖아요 14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나 그냥 에스프레소나 한잔하고 갈까? 이러고 약간 고민했었는데 안 왔으면 완전 후회할 뻔했어. 무사히 공항에 왔고, 파리 여행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